역사 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축구라는 스포츠는 이기고 지고를 분명히 반복하는 스포츠인데 저희가 분명히 부족해서 진 거는 뭐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기에서는 요르단 팀이 정말 많은 준비를 했고 또 좋은 경기를 했다라고 정말 칭찬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너무 부족했고 팀을 이끄는 데 있어서 많은 부족함을 느꼈던 또 토너먼트였던 것 같고 또 많은 선수들의 희생 또 헌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원하는 성적을 가져오지 못해서 너무나도 선수들한테 미안하고 또 저희 팬분들한테 또 대한민국 국민분들한테 너무 송구스러운 마음뿐입니다. 아무래도 연장전을 연거푸 치렀던 게 조금 체력적인 부담으로 작용을 했을까요? 그거는 뭐 사실 이제 저희 상황을 회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답변이죠. 근데 축구를 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이기고 또 그렇게 해서 정말 좋은 분위기를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그게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중결승이다 보니까 조금의 뭐 긴장감, 조금의 경험 부족한 것들이 경기장에서 조금 나왔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린 선수들이 조금 더 성장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경기였다고 생각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더 단단해졌으면 좋겠어요. 저희 팀이 이런 중결승 패배로 인해서 저희 지금 선수들 참 많이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텐데 저한테 질책하시고 순이 저한테 질책하시고 저희 선수들은 정말 잘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순이 1년 정도 이제 같이 했는데 거의 앞으로 이제 복종이 2년 정도 남아 있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생각하는 게 한스만 감독님 체제로 좋은 성적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전에부터 제가 먼저 앞으로 대표팀을 계속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감독님께서 뭐 저를 더 이상 생각 안 하실 수도 있고 뭐 앞으로의 미래는 뭐 잘 모르기 때문에 뭐 감독님 입장에서는 분명히 많은 분들이 비판하시고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뭐 당연히 아시안컵을 우승하려고 모셔왔는데 저희가 4강이라는 문턱에서 좌절하고 패배를 한 거에 대해서 감독님이 질책을 받는 거에 있어서 저는 좀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토너먼트 하기 전부터 감독님에 대한 시선이 너무나도 안 좋았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받는 부담감도 분명히 정말 많으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 이겨내셨고 또 선수를 케어하는 데 있어서 정말 티도 하나도 안 내시고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시는 모습에 있어서 큰 감명을 받았는데 앞으로 감독님은 분명히 이런 계기를 통해서 더 단단해지시는 분명히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이제 뭐 정말 대표팀에서 1년 정도 하셨는데 감독님께서 분명히 한국에 돌아가셔서 더 많은 분석을 하실 거고 또 이번 대회를 어떻게 경기를 잘 치른 경기들 또 못 치른 경기들을 좀 이렇게 분석해가면서 조금 더 단단한 팀을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문제는 뭐 제가 소집이 되면은 앞으로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팀의 주장으로서 저희 선수들 정말 너무나도 최선을 다했고 정말 국민분들, 축구 팬분들 정말 좋게 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최선을 다한 건 정말 사실인 것 같아요. 축구를 하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해주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제가 또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선수는 정말 잘못 없고 제가 질책을 받으면 제가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팀을 책임 을 지고 더 이끌어 나가야 되는 사람으로서 좀 부족한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많은 또 성원, 또 많은 응원, 또 이렇게 늦은 시간에 또 저희가 준결승에서 또 결승까지 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경기를 보셨을 텐데 분명히 그 기대를 저희가 못 채워드려서 너무나도 죄송스럽고
너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너무나도 자랑스럽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런 상원을 받아서 앞으로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저희 대한민국 국민분들을 더 자랑스럽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선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